하고 싶은 이야기, 전달됐으면 하는 이야기도 다 차단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곳이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.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에 과거의 신문고를 두드리려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이곳에 오게 되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그건 유가족들이 돌아가고 싶은 과거, 그 과거가 있고요. 지금 이곳에는 아이들을 잃은 슬픔이 있죠. 이 유가족이 함께 있는 공간 바로 뒤에는 분수가 솟아오르고 있거든요. 유가족들이 분수를 다시 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는 슬프지만 그 슬픔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질식돼서는 안 된다. 무더위의 아이들에게 그 즐거움을 다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부탁을 해서 분수가 이렇게 가동이 됐거든요. 분수가 솟아오르니까 부모님들이 예전에 아이들과 뛰놀았던 그때 그 모습 때문에 울음을 이렇게 참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아이들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슬픔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내몸인 것 같이 이웃의 일이 또 다른 나의 일인 것으로 여기는 이분들을 봤을 때 아, 대한민국의 희망은 여기 있구나.